맥주. 북유럽 아이슬란드부터 북미 알래스카까지 UHD 특집 19작 걸어서 세계 한 바퀴 함께 떠나보시죠. 저 푸르른 대지를 품은 실록의 땅 몽골은 이름 그대로 용감한 자들의 나라.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여전히 거대한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이곳 몽골에서도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숙한 속살 몽골 중서부. 몽골 대제국의 흔적을 찾는 진짜 오프로드 여행에서 대자연과 오랜 역사가 빚어낸 또 하나의 경이로운 풍광을 마주한다. 강과 바람을 벗삼아 하늘길을 걷는 몽골 중서부 트레킹을 떠나보자. 이번 몽골 여행은 티 없이 맑은 하늘과 그 아래 펼쳐진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한다. 수도 울란바토르에 닿았다. 몽골의 인구는 3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5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여정을 칭기즈칸 광장에서 시작한다.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칭기즈칸 앞에서 나도 몽골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몽골 시내에서 택시를 타기로 했다. 몽골은 아직 자동차 제조 기술이 없어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들의 전시장과 같다. 특이하게도 택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때 우리 앞에 선 한 대의 차. 이렇게 일반 자가용처럼 보이는 차가 택시라고 한다. 지금 우리 택시. 네, 우리 택시 잡아서 탄 거예요. 네. 택시요? 네. 택시가 귀한 몽골에서는 자가용으로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킬로미터당 400원씩 계산하는 거리 표시계가 있으면 누구나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동 거리에 따라 택시비를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싼 요금 덕분에 여행자들은 몽골에서 택시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여행객들이 잘 가지 않는 몽골 중서부에 가기로 계획하고 몽골인 자오하의 안내를 받기로 했다.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하고 나이만놀이라고 여기서 한 4일 동안 캠프식으로 몽골을 100%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며칠간의 캠핑을 준비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하라호름 정육시장을 찾았다. 최근에 리모델링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장은 그날 잡은 고기는 모두 그날에 판다고 한다. 이 많은 고기들이 하루에 팔린다니 몽골인들이 얼마나 고기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얄고기야마. 아. 얄고기야마. 양고기. 양고기. 이건 소고기. 그리고 말고기까지 다양하다.
몽골 사람들은 이 고기들을 삶아서 또 구워서도 먹지만 아무런 조미 없이 말려서 육포로도 즐긴다. 고깃값은 정말 싸다. 말고기 4kg에 26,000 투그릭, 우리 돈 13,000원, 정말 싸다. 몽골 중서부 트레킹을 위해선 먼저 몽골 고원 중앙부에 있는 하라호름까지 가야 한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마음을 빼앗길 무렵 가이드가 내게 몽골 낙타를 보여준단다. 몽골 낙타는 북동아시아 초원에서 서식하는 쌍봉 낙타다.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온 낙타 포르테. 녀석은 호기심뿐만 아니라 애교도 많다. 사탕이라면 누구에게나 입을 맞춘다. 오를 때? 사탕에 사족을 못 쓰는 낙타가 카메라에 마이크를 덥석 물었다. 그렇지. 그걸 먹었어. 어떻게 다 씹어 먹었어요? 다행히 마이크는 맛이 없었나 보다. 낙타들은 힘이 세서 예부터 사막의 배로 불린 유용한 가축이다. 낙타를 한번 타보기로 했다. 높아요. 쉬워 보이지만 키가 거의 2m가 넘기 때문에 꽤나 높다. 메마른 길에서 여행자들의 발이 돼주는 낙타와의 달콤한 시간이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초원. 몽골 중서부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를 따라 거칠 것 없이 시원하게 내달린다. 길이 단 하나라서 몽골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 길에선 누구나 친구가 된다. Yeah, the Gesicht ist sehr sehr. The picture is good? Yeah. Riding on the horse was very interesting. Yes. Shoo, shoo, shoo. Yeah, yeah. And it makes And it goes fast. Very fast. Absoluter Wahnsinn. Wunderschön. Mongolen sind sehr, sehr nette Leute. Wir fühlen uns sehr gastfreundlich, also sehr empfangen. Sehr, die Leute sind sehr, sehr gastfreundlich. Mongol 여행을 이미 마친 사람들, 그리고 몽골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잠시 스친 인연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몽골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차에 태양열 충전기를 설치했다. 특히나 방송 장비는 배터리 충전이 필수. 이번 여행은 전력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충전이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GPS 위치 측정도 불가능하다. 갈수록 험준해지는 비포장 도로. 진짜 오프로드로 내달린 끝에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 드디어 하라호름에 도착했다. 하라호름은 칭기즈칸 시대의 전성기를 이룬 몽골 제국 최초의 수도다. 네 개의 큰 문과 108개의 사리탑으로 둘러싸인 에르덴 주 사원은 몽골 최초의 라마 불교 사원이다. 스탈린 시대 때 사원이 파괴됐고 수많은 승려들도 숙청을 당했지만 지금껏 영광의 흔적을 재건하고 있다. 아티게다 1586-д 1900-д баригдсан. Одоо Монгол эртнээс л хар хором хотын төрөн дээр
одоо хар урам хотын төрний барилгын материалын үлдэгдэл одоо хөх тоосго боржин чулуу зэрэг ашиглаж одоо Эрдэнэцүү үеийг барьсан байгаа. Монгол어로 에르덴주는 100개의 보배라는 의미라고 한다. 태허 위에 다시 세운 사찰이지만 여전히 에르덴주 사원은 몽골 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 Especially the street temple has the double walls. Mm-hmm. Mongolia, we have the four seasons. Also in the winter time is very cold, so it protect keep the warm. In earlier time, the monks used to go around like the clockwise here. And also there is a gong. You can hit it once or three times by your right hand. You go first. 어른 한 명이 간신히 지날 것 같은 이 좁고 긴 통로를 걷고 또 걸으며 그 옛날 승려들은 마음을 닦았을 것이다. 나는 면벽 수행의 또 다른 형태를 본 것 같았다. 사원은 옛 궁궐에서 나온 돌을 재건에 사용했다. 몽골인 대부분이 라마 불교 신자라 라마 불교의 시발점이 된 이곳의 의미는 특별하다. 몽골이 잠깐 지배했던 티베트에서 받아들인 라마 불교가 이렇게 몽골에 뿌리 깊게 내렸다니 종교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다. 오랜 트레킹으로 출출해진 배를 채울 겸 휴게소를 찾았다. 저마다 맛있는 음식을 앞세운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한 가게에 들어갔더니 딱 메뉴판부터 가리킨다. 왠지 낯설지 않은 메뉴들. 나는 간단히 면 요리와 만두 요리를 주문했다. 몽골 진짜 몽골 사다. 맛있어요? 오리지널 몽골. 맛있어요? 암투타요. 암투타 양지. 맛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식사 중인 몽골 꼬마의 얼굴에서 소소한 행복감이 느껴졌다. 몽골 만두 빚는 과정을 잠시 살펴봤는데 만두 소가 좀 특이했다. 당면이나 채소는 전혀 없고 오로지 양념한 다진 고기로 속을 꽉꽉 채운다. 뜨거운 기름에 살짝 튀긴 만두 튀김. 볶은 면 요리와 만두 요리로 한상이 거하게 차려졌다. 특히나 갓 튀긴 만두는 정말 맛있었다. 몽골의 초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한 끼였다. 허기를 채웠으니 다시 힘을 내 달려본다. 목적지인 나이망 호수가 그리 멀지 않았다. 몽골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생명력이 넘친다. 다른 여행객들을 따라 차를 세우고 독특한 이정표를 봤다. 눈앞에 몽골이 자랑하는 오르혼 계곡 문화경관이 활짝 펼쳐졌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르혼 계곡은 몽골 유목생활의 중심지였다. 오르혼 강과 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장엄하고도 신묘한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 풍광에 취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뉴질랜드. 키 오라, 코 메기 타기 잉어원, 오클랜드 호, 아. 몽골리아 is beautiful.
chikar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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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karinga. Mongolia is beautiful. Beautiful. Yes. Very nice landscaping, very nice people, happy people. Yeah, it's amazing for us. Good experience. It's where we live is Vancouver, British Columbia. And it's a lot of trees. It's a lot of wildlife. I love both of them. 하나같이 좋았다고 말하는 몽골 여행.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초원의 나라 몽골. 그리고 이 드넓은 땅에서 자유로운 저 말들. 지금도 국민의 30%가 유목의 삶을 사는 몽골에서 말이나 양 같은 가축들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유목민들은 오로지 가축들 때문에 풀을 따라 이동하는 유랑의 삶을 선택했다. 울타리가 없는 야생의 상태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남다른 생명력과 왕성한 식욕을 뽐낸다. 그리고 저만치 이 동물들의 주인이 기거하는 게르가 보인다. 몽골의 전통 이동식 가옥 게르는 용도와 특징에 따라 한 가족당 대개 서너 개 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동식 집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한 계절씩 머물기 때문에 견고하게 또 실용적으로 짓는다. 게르게르 오도든 사가때 갈토가 또 호동도 액절을 때 있으시. 인도도 도스는 또 아마라 어떤 그 조스가 어떤 나이스 그들의 트럭 무슨 이렇게 두대지 하다 팀 군대들인 이말 어떤 인 보란 대기다 슈텐 때가 어떤 인 아이들 진킹 이즈닌 어떤 진킹 운승 가지고. 모든 게르의 입구는 남쪽을 향하고 있다. 시계가 없는 유목민들은 집 자체를 거대한 시계로 만들었다. 아로 아로 내게 의지입니다. 마구 의지. 확인해봤다. 오. 놀랍게도 정확했다. 나른해 도스가. 어때 인디? 어때 진일? 인가 거슬러 들키 무슨 아로 하이를 내게 얻었지. 내가 진 의지 기질디대. 의지 돈디대. 진금 의지 돈디. 특별히 나른해 의지 돈 도둑 없었지. 아로 내게 아로 하이를 주도 진금 얻었지. 이제 거슬러가 어째서 내가 오르세요. 태양에 따라서 시기가 아침 6시에 새벽 6시부터 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 낮을 12등분한 유목민의 시계. 정오엔 빛이 바닥 정 가운데를 향했다가 다시 기둥을 타고 오르면 밤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을 만나 인사를 제대로 나누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몽골 유목민들은 특별한 음식으로 손님을 맞는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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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탁탁할 얼음. 얼음의 맛은 어떨까? 되게 달고 고소한데요? 네네. 미니 호수자가 시작했다. 유목민에게 노르망 호수 트레킹 안내를 청했더니 흔쾌히 응했다. 민들씨 어떤 식으로 그니까 키스가 사간 날 입자 사실가 어떻게든 이거 내면 누구로 다이브를 단다 못한 놈들이 오시지 그래. 저도 아스한 놈들. 비터일 왔다 뭘 안 왔다 언제 오시지 그래. 아예 정말 어떻게 가고 이거. 아이고지 서치팀 더 어디. 본격적인 트레킹 짐을 싸기 위해 울란바토르에서 갖고 온 짐을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잔뜩 실었던 터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짐들이 쏟아졌다. 유목민 아저씨의 표정이 대략 난감이다. 요 만화자 아메리카노. 와. 일단 학생들 시커 왔거든. 많긴 한데 뭐 반전도는. 저녁 무렵 초원에 나갔던 야크들을 몰아온다. 주로 우유와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는 야크는 유목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축이다.
우리로 오자마자 새끼 야크를 어미로부터 떨어뜨린다. 밤새 새끼가 어미 젖을 빨면 아침에 사람이 먹을 우유가 없기 때문에 밤마다 생리별을 시키는 것이다. 야크들에겐 가혹하지만 이것 또한 유목민의 생존 방식이다. 말하지 못해 사악하지. 내일 아침에 우유 사시지. 그거다 시원히 그때가 봐도 오늘 오기 전 오늘 사악이 바꿔. 몽골의 노을 그리고 몽골의 달. 초원에서의 밤은 그렇게 고즈넉하고 깊었다. 힘찬 마루름 소리로 잠을 깬 이른 아침의 몽골 초원은 참 싱그럽다. 딸이 벌써 우유통을 끌고 와 야크 젖을 짤 채비를 한다. 이상하게도 간밤에 배를 골았을 새끼를 풀어줘 잠깐이나마 어미젖을 빨게 한다. 짧은 상봉 동안 새끼가 어미젖을 빨면 젖이 잘 돌아 우유를 쉽게 짤 수 있다고 한다. 이블릭자가요. 이블릭자는 손가락이다. 우유를 짜는 건 아빠의 몫. 우유를 망에 한번 걸러 털이나 잔유물들만 걸은 뒤 생우유를 바로 마신다. 그 외의 우유는 매일 끓여서 으름으로 만든다. 끓였다 식힌 으름은 고기 외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몽골 초원에서 아주 요긴하다. 아들 이게 잠라드세요. 어딘 어디 임 속이 갈때 타고 한 거는 가장 돌기는 게 대시 이거가 디브렛 이게 드리게 이게 잠라드 이게 허설라 이게 드니 따라 이게 작사디 임발 으름 막나스. 때로는 물 대신 때로는 식량 대신 겨울을 대비해 으름을 넉넉히 쟁여두는 유목민의 삶이다. 말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말몰이에 나선 주인 아저씨. 나는 순간 유목민의 진면목을 봤다. 나이망 호수까지 우리 일행을 데리고 갈 작은 말을 잡아온 것이다. 야생에서 자란 튼튼한 말까지 대동하고 4, 5일치의 넉넉한 식량, 침낭과 옷가지들도 야크에게 실었으니 이제 진짜 트레킹 준비 끝! 몽골의 작은 말을 타고 트레킹을 하는 건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하루 너댓 시간씩 꼬박 닷새를 이동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에겐 휘파람이 절로 나는 길이지만 말이 익숙하지 않은 나는 높은 말 위에서 양쪽 허벅지로 단단히 균형을 잡는 게 너무 힘들었다. 더군다나 길이 아닌 돌산으로 가는 거라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울퉁불퉁한 바위산을 건너고 인적이 드문 숲속을 지나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며 여러 개의 산을 지난 끝에 해발 2,400m가 넘는 나이망 호수에 도착했다. 호스노르. 한가이 산맥에 화산 폭발로 생겨난 8개의 호수를 이르는 나이망 호수. 이 후이스 호수는 나이망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때묻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대자연. 이 아름다운 하늘과 물에 반해 한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호수를 에워싼다고 한다. 어떤 한단 해야 하고 있는데 돈 올라 나도 한 스나임 살도 라임 시든. 픽.
зам омдох гэж юм зэл. Олон оснор хаста. Маргааш л одоо шиг хамгийн явсаа яваад чулууж явсаар го ширээт хамгийн том ширээт нуур дарчин. 내일 가장 큰 시레트 호수까지 가기 위해 후이스 호수 옆에서 하룻밤 묵을 채비를 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이내 어두워진 하늘. 해발 고도가 높은 몽골의 산에서는 초여름이면 날씨가 꽤나 변덕을 부린다. 텐트에서 쉬기로 한 나는 모처럼의 휴식에 잠깐의 잠을 청했다. 그렇게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지 한 시간. 거짓말처럼 다시 갠 하늘은 무지개라는 깜짝 선물을 보여줬다. 대낮처럼 헌해도 벌써 저녁 9시. 꼬르륵 시계가 저녁 식사를 재촉하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간단한 햄볶음이다. 냄새 때문인지 근처에서 묵고 있던 유목민이 우리 텐트로 놀러왔다. 사람이 그리운 유목민들은 서로 금세 곁을 내준다. 이네 아이들 먹었대. 아구한테 다 먹었대. 아구한테 다 먹었대. 서른에서 아구가 없었는데 다섯달 네 일 따라서 다 먹었대. 맞다 맞다 맞다. 서른 다섯달 다 먹었대. 어떤 거 어떤이 맘대로 이런 전달했다요. 거요 그지. 전달했다 거리들고 진짜 밑에 지금 빨갛다 가. 크게 대접할 것은 없고 한국식 밥과 햄 김치 볶음을 조금씩 나눠줬다. 몽골의 구름을 입을 삼은 우리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 한 점의 불순물도 없는 순도 100%의 하늘과 땅. 후이스 호수의 날이 밝았다. 우리는 짐을 챙기고 최종 목적지인 시레트 호수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말에 잰 걸음을 3시간쯤. 산을 오르고 오른 끝에 유목민들도 최고로 꼽는다는 시레트 호수를 만날 수 있었다. 시레트. 시레트. 여덟 개의 나이망 호수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시레트 호수. 하늘과 맞닿은 산과 호수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담을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이다. 최고 해발 3,100m의 고산지대에서 시베리아 소나무를 비롯한 갖은 침엽수림과 초원이 어우러지는 곳. 나이망 호수의 일원답게 시레트 호수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나는 호순물로 경건하게 입을 적셨다. 호수의 초여름 물은 아직 시렸다. 시원해. 나처럼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또 다른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몽골은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동생도 합류했다.
That's my sister. The friend. Okay, just say that we are not your friend. 고공 촬영을 위해 드론 날릴 준비를 시작하자 드론이 신기했던지 여행객들이 하나둘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론이지만 처음 보는 이들도 많았다. 스위스에서 온 용감한 카미가 직접 드론을 날려보겠다고 한다. 처음이지만 과감하고도 능수능란하게 조종을 꽤 잘했다. Yes.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하늘에서 담은 시레트 호수는 잔잔하고도 짙푸르다. 시레트 호수를 뒤로 하고 또 하나의 볼거리를 찾아 나섰다. 약간 좀 시원해지죠. 폭포 소리 들려. 몽골의 초원의 폭포. 시원한 물소리는 들리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폭포는 보이지 않는다. 곧 땅끝 저 아래에 있는 웅장한 울랑 초트갈랑 폭포를 만났다. 화산과 지진 때문에 생긴 이 폭포는 오르혼 강줄기가 잉태한 또 다른 경관이다. 비가 귀한 봄 가뭄에도 폭포는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폭포 저 아래서 쉬고 있는 여행객들, 나도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다. 폭포 입구는 저만치 빙 돌아가야 한다. 가파른 암벽 사이로 내려가는 길은 아찔한 높이 때문에 겁이 나서인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마침내 마주한 울랑 초트갈랑 폭포. 화산이 핥히고 지진이 뒤흔든 지구의 단면은 신묘한 형상으로 인간의 쉼터가 되고 있었다. 이토록 맑고 깨끗한 자연 앞에서는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기 마련인가 보다. 대자연에서 호흡하는 몽골 여행에 모두가 매료됐다. I like it. There's so many different, like the desert, and here in the valley, so beautiful. And next we're going up a little further north, I think. So it's nice to see all the different sides of Mongolia. 물이 귀하디 귀한 초원에서 유목민들에게 다시 없이 중요했던 오르혼 강과 계곡. 길이 1124km에 이르는 몽골 초원의 젖줄은 여행을 부르는 관광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 길고 긴 물줄기를 따라 여정은 계속된다. 오프로드에 알맞게 차체를 높인 사륜구동차를 몰고 싶어졌다. 나는 국제면허증을 내밀며 조심스레 허락을 구해봤다.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15년 만에 수동 차량 운전을 해봤다. 시동이 걸리는 느낌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길이 험해 몹시 흔들리는 데다 차가 커서 운전하는 게 무겁고 힘들었지만 내가 직접 길을 만들어 간다는 짜릿한 쾌감. 나는 몽골에서 진짜 오프로드를 만끽했다. 오랜 시간 내달린 끝에 투풍 시레트 산에 도착했다. 울창한 산림이 병풍처럼 늘어선 산길을 지나 산봉우리에 있다는 투풍 사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거대한 절벽만 보일 뿐 사원은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바위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투풍 사원. 몽골 불교의 최대 지도자였던 잠마바자르 스님은 세속과 도심을 피해 이곳에 은거하며 수행을 거듭했다. 제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500년간 명맥을 이은 이곳은 가진 탄압에도 몽골 불교를 지켜온 명승지가 됐다. 억불 정책을 편 청나라 때도 그랬고 1930년대 스탈린 시대 수많은 승려들을 처형시키던 시절도 그랬다. 이 험준한 바위산에 은신할 수밖에 없었던 날들. 바위산을 오르며 잠마바자르 스님을 비롯해 대가들이 수행하던 명상의 동굴을 만났다. 이 은밀하고 협소한 동굴은 몽골인들에게는 성스러운 공간이 됐다.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람들은 돈을 놓고 시주를 한다. 특별한 종교가 없는 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경건하게 선인들의 흔적을 담아본다. 저 작은 창 너머 거대한 세상을 꿈꾼 이곳에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여행은 계속된다. 이번엔 한 무리의 자전거 동호 회원들을 만났다. 몽골 트레킹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차로 혹은 말로 아니면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몽골을 즐긴다. 이 is very nice to come in a little village with your bike and you see a lot. We go now here no bus, no cars, and we see the landscape. We are back in nature again, you understand me? There is so much space. You can cycle wherever you want. It's not as congested as in Europe, so it's freedom. Let's go! Yeah! 이들의 fly and bike, 여러분. Fly and bike. 꼭 몽골을 닮은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 이들이 몽골을 여행하는 긴 시간 동안 큰 사고 없이 무탈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챙헤르 온천지구의 게르 캠프에 닿았다. 몽골 전통 숙박시설 게르 캠프는 초원에서 즐기는 현대식 호텔 같은 곳이다. 게르의 전통적인 양식을 지키면서 난방 도구와 전기 시설, 개별 화장실까지 두루 갖춘 게르 캠프는 1인당 7만 원 정도면 하루 묵을 수 있다. 그야말로 초원에서의 호사스러운 밤이다. Hello. Excuse me. Hi. Hi. I'm from Korea. Nice. I'm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Yes. It's a very beautiful country. People are very kind.
And since we travel for 6 days now without showering, uh-huh. it was very nice to have a warm bath and to be clean.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 게르 캠프를 애용하는 것은 챙헤르 온천 때문이다. 따뜻한 물로 노천 온천까지 즐길 수 있으니 물이 귀한 몽골에서는 이만한 숙소가 없다. 어디 티르 요 온드라고 하시 티 티르친 날씨가 인게 터바나 다탑 96 градусаар 인 디르찬. 아하. 티엔 곳 비드 너 нэг яг хүн орох хэмжээний нэг 30 эдэн 36 градусаар 흐르고 тэгээд хүмүүсийг оруулах байхгүй. 저 멀리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게 온천수가 바로 나는 곳인가 보다. 궁금해진 나는 온천수 파이프를 따라가 봤다. 뜨거운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달걀이 없는 게 못내 아쉬웠다. 높은 침엽수림이 우거진 화산 일대에서 나는 챙해루 온천수는 특히 몸에 좋은 유황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유유자적 온천을 즐기는 남자들을 만났다. 막 바이크 여행을 끝냈다는 이들은 가만히 보니 서로 조금씩 닮은 듯했다. Oldest, next, youngest. This is very nice. Very nice. Especially yes. when you're, when for us when we're motorcycling, you know, there's a lot of dust. And it's dirty. Yes. And so the yes. To, the chance to come in and rest, and you know, you got the warm water on your skin. It feels so nice. Yeah. Relax the muscles. Yes. Yes. Yeah. You need to come in the water. You'll feel better. Much better. 피곤함을 단번에 날려주는 온천욕 덕분에 여독이 확 풀린다. 드넓은 땅, 가도 가도 끝없던 몽골 여행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50km 떨어진 어기 호수를 들렀다 가기로 했다. 이 길은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하늘길 같다. 람사르 협약으로 주요 습지에 등재된 어기 호수. 어기라는 말은 손위 여성을 부르는 존칭이자 내준다는 의미라고 한다. 풀이하자면 어기 호수는 내어주는 어머니 호수라는 뜻이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어기 호수는 그 둘레 길이가 무려 24.7km. 바다가 없는 몽골에서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귀한 장소다. 조류 탐사지로 유명한 이곳은 어종도 풍부하다. 오, 잡았어. 전국의 낚시광들이 어기 호수를 찾아 손맛을 제대로 즐긴다. 오, 하나, 둘, 셋. 와. 어기 호수는 몽골 사람들이 손꼽는 최고의 휴양지다. 우기노를 ер нь бид нэр жил болго ер нь ирэх цартаа найзуудаараа ийж нөгөө нэг загс барих хобид очроос тэгээд үгийнур болохоор үгийнур гэдэг нэр нь болохоор үгий гэсэн утгатай. Тэгээд ер нь бол өгөөж ихтэй. Ер нь ариун. Тэгээд ирээд ер нь байхад заагаар байгаль махлаа. Хотоос гараад нэг цэвэр агаарт өнөр найз нөхдөрөө нийлээд энэ ирүүл агаарт тэг байх ер нь гоё идэв учраас үгийнур лөө Улаанбаатар сойрхоо учраас бид нар өнөр найз өдрөө байгаа шүү дээ.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서는 사람들. 드넓은 어기 호수는 마치 바다처럼 사람들에게 끝없이 베풀고 어머니처럼 온화하다. 어기 호수에서 나는 몽골 여행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가까운 복드항산.
몽골인들은 이 산의 신이 울란바토르를 지켜준다고 믿는데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축제가 벌어진다고 한다. 제주에서 보던 특별한 이정표들, 올레 간세와 리본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제주 올레에서 일본 규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몽골에 올레를 수출한 것이다. Always tourism is the way to connect people, nations, cultures. So exactly, I agree. Now this time, I'm going to walk through. So good. 몽골 올레 개장을 기념해 수백 명의 한국 올레꾼들이 몽골 올레를 밟으러 왔다. 제1코스는 복드항산 올레로 대략 5시간이면 14km를 완주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제주 올레와 달리 탁 트인 초원 하늘길은 또 다른 감동을 자아낸다. 나도 부지런히 걷고 걸었다.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저 하늘 끝에 닿을 때까지. 광활한 몽골 땅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자연이 동화되는 올레의 최적화된 코스인지도 모른다. 정말 올레는 세상을 향해 열린 길이다. 일단 스케일에 놀랐고요. 그다음에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는 그냥 길이 일로 가라 이런 게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올레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넓고 멀리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길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이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칭기즈칸은 노래했다.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라고. 세상을 살되 한 뼘이라도 더 넓게 살라고. 어쩌면 꼭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다.